20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도 주장인데 똑같습니다. 요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선지에서 요지하고 맞는 거를 고르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One of the most common mistakes. 가장 흔한 실수 중에 하나는 어떤 실수? Made by organizations. Organizations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라고 흔히 번역을 하는데, 민영기관, 이른바 사업체 혹은 국가기관을 통틀어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organizations가 되는 거야. 기관들에 의해서 행해진, made, 여기서는 행해진 가장 흔한 실수 중에 하나는, 여기서는 일반 회사네요. 민간회사. 실수인데 언제 하는 실수냐면, when they first consider experimenting with social media. social media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거? 응? Facebook. 그 다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Gram, Instagram. 그 다음에, 제 강의 나오는 YouTube. 그리고 또, Twitter. 이런 거를 다 social media라고 합니다. social media를 experimenting, 실험하는 것을 처음 consider, 고려할 때, 이런 회사들이 하는 가장 흔한 실수 중에 하나는 that이 아니다. Is that they focus too much. 그들이 they는 누굽니까 이거? 저기 나오는 organizations를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초보기 때문에 이제 독해 연습을 할 때는 뼈대를 잡아주고 뼈대가 뭡니까? 주어, 수로, 목적어, 보어 그런 애들을 저는 뼈대라고 부릅니다. 뼈대를 잡아주고 각종 한정사가 지칭하는 거를 잡아주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독해하는 연습입니다. 그게 초보 때는 의도적으로 하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초보를 벗어나면 신경 안 써도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회사들이 focus too much. 너무 많이 focus. 집중하는 것이다. 어디에다가? On social media tools and platforms. social media tools. 이거는 지금 말했던 Facebook, 그 다음에 Instagram.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platforms.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웹사이트 같은 거,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거 이런 데 너무 많이 포커스 집중하는 것이다. And 그리고 not enough on their business objectives. objectives 하면 뭡니까 이거? 응? objectives 목표들. business objectives 하면 장사의 목표들. 장사의 목표가 뭡니까? 응? 일반 회사에 상품을 많이 팔아가지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그게 장사의 목표인데 거기에는 not enough 충분히 집중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business objective 이거하고 비슷한 말은 뭐 있어요? 한 단어로 응? 몰라? mission이라고 합니다. mission 밑에 나오죠. 뭐 군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 사기업체에도 mission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우리의 미션은 우리의 고객들에게 가장 좋은 영어 학습 방법을 설파해가지고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하게 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 Ryan's English의 미션입니다. 그런 거는 일반 회사들도 가면은 그걸 교육을 시킨다고. Business Objective. 다른 말로 미션이에요. 그 다음에 The Reality of Success in the Social Web for business. 여기서 social web, 이건 social website, such as Facebook, Instagram, 그리고 YouTube, 이런 거. business, 사업을 위한 social website의 성공의 사실은 that 이야기다. creating a social media program. 여기서 주어가 creating, 동명사입니다. 동명사가 주어예요. creating, 만드는 거. 뭘 만들어? A social media program. 여기서 program, 이거는 일반 기업체에서는 사업이에요. social media 사업의 creating. 만드는 것이 begins not with로 시작해가지고 또 but with가 나오니까 not A, but B 구조네요. 그죠? A가 아니라 B다. begins not with insight. 시작하는 것인데, insight,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insight. wisdom, 그지? 영어 단어를 공부할 때는 한국말로 뭐 insight,
지혜, 지식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synonyms, 비슷한 말, 비슷한 말은 wisdom이에요. wisdom. 외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입에다 익힌다고. 여러분들이 한국말 외워가지고 한국말 잘합니까? 지혜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어디에 대한 지혜냐면 into the latest social media tools and channels. latest, 최신의 social media tools. 소셜미디어 도구와 채널스, 제 유튜브 채널처럼 최신의 소셜미디어 도구하고 채널에 대한 인사이트, 지식과 더불어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but with a thorough understanding of the organization's own goals and objectives. 아니고 thorough, 이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뭐차 타고 스타벅스 drive-through 할때 through 그거 아닙니다. thorough 이거 뭐예요? 비슷한 말. complete 그지? complete 완전한 understanding 이해 완전한 이해와 더불어 시작하는 것이다. 어디에 대한 원점이니? of the organization's own goals and objectives 그 회사 자신의 goals 목표와 objectives 이거는 mission이라고 했죠. 사명, 그 회사의 목표와 사명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더불어 시작하는 것이다. 뭐가? 소셜미디어 사업을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남들 다 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 소셜미디어에 자기 회사 선전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자기 회사의 미션, 사명을 확실히 알아야 그거를 소셜미디어에 올려야 그게 소비자들한테 어필 할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A social media program is not merely the fulfillment. 여기 fulfillment 이거는 다른 말로 뭐예요? 응? 다른 말로 비슷한 말로 satisfaction 만족입니다. 만족. 저하고 공부를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다 synonym 비슷한 단어로 대답을 해요. fulfillment 하면 satisfaction, 그죠? 만족입니다. 소셜미디어 사업은 merely, 겨우 만족이 아니다. 뭐에 만족? of a vague need to manage a presence on popular social network. 유명한 social networks의 presence. 존재입니다. 존재를 manage, 관리하기 위한 vague, 희미한 need, 욕구의 fulfillment, 충족이 merely, 겨우 아니다. Because everyone else is doing it. 모든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유명한 SNS에 자기의 존재를 관리하기 위한 막연한 욕구의 충족이 아니다. 남들 다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다. Being in social media, social media에 있는 것 이게 주어입니다. Serves no purpose. Purpose 이게 뭐야? 응? Objective 그죠? 저기 나왔던 objective 목표를 serve 수행하지 않는다. In and of itself. In and of itself. 이거 수능에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거. In and of itself. 그 자체로, 그 자체로는 소셜미디어에 있는 것이 아무런 목적도 수행하지 않는다.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By itself은 뭐예요? By itself. 응? 혼자. 혼자서. Alone. 그죠? 그 다음에, in itself 하면, in itself. 다른 것은 필요 없이. 여기 나오는 in and of itself. 혼자서 그 자체로는 소셜미디어에 있다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 In order to serve any purpose at all. 어떤 목적이든지 serve, 도와주기 위해서는 a social media presence. 소셜미디어에 presence, 존재하는 것이 소셜미디어에 자기의 어떤 페이지를 만든다든지 그런 걸 말합니다. 소셜미디어에 존재하는 것은 must either
either 나오니까 A or B 구조겠죠, 그죠? A든지 B든지 solve a problem 문제를 푼다든지 누굴 위한 문제? For the organization and its customers 그 회사나 그것의 손님들의 문제를 푼다든지 or result them an improvement of some sort 이 some sort 이거는 비슷한 말은 뭐 있어요? 응? Some kind 좋습니다. Some kind 혹은 어떤 종류의 improvement 어떤 종류의 개선이 결과적으로 생기든지 둘 중에 하나이다. 소셜미디어에 자기의 그 회사의 페이지를 만든다는 것이 그 회사나 그 손님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든지 아니면 어떤 종류의 개선으로 이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생기는 것도 없는데 그럼 만들면 뭐하겠습니까? 직원들 월급만 나가지 그죠? 과로 알아보니까 preferably 이건 뭐야? 응? 다른 표현으로 If possible, preferably, if possible, 가능하다면, a measurable one, measurable, 뭐예요? 측정 가능한, measurable, 측정 가능한, 가능하다면, 측정 가능한 것. 그러니까, 일반 회사에서는 이런 사업을 한번 하려고 그러면, 전담 직원이 있어야 될 거고, 한명 가지고 안될 거니까 여러 명이 있어야 될 텐데, 그 사람들 월급 나가잖아. 그러니까, 매출이 는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죠? In all things.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응? In all things. 무슨 말이에요, 이거? 언제나 어떤 때나라는 뜻입니다. In all things. 언제나 어떤 때나. Purpose drives success. 이게 무슨 말이야? Purpose. 목적이 success. 성공을 drives. 운전한다? 운전한다가 아니고, 양떼를 sheepdog, 양치기개, 양치기개가 몰고 다니잖아. 그런 거를 상상하시면 돼요. 양떼를 양치는 개가 몰고 다니는 거, 그걸 driv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성공을 몰고 다닌다. 무슨 말이에요?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목표가 성공의 어머니이다. 좋습니다. 목표가 있어야 성공하죠, 그죠? 여러분처럼 연치에 가가지고 implant 를 최고로 잘하는 치과 의사가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겠습니다. 이런 목표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The world of social media is no different. Social media의 세계는 no different. 다르지 않다. Social media의 세계에서도 목표가 뚜렷해야 성공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읽어봤는데 요지는 뭐예요? 응? 소셜미디어 사업을 하고 싶으면 딴 기업체가 다 한다고 하지 말고 자기 기업의 목표와 미션, 사명을 잘 이해한 다음에 시작해라 이거였어요 그죠? 3번 기업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때 사업 목표를 토대로 해야 한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이 힘들 때 긴장해가지고 정답을 보고도 못 알아봤어 그러면 오답을 지웁니다 4번 소셜미디어로 제품을 홍보할 때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나오지도 않았죠, 그죠? 5번,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거 나오지도 않았고. 1번, 기업 이미지에 부합하는 소셜미디어를 직접 개발하여 운영해야 한다. 기업 이미지에 부합하는 게 아니고, 그 기업의 미션, 사명에 맞는 소셜미디어를 만들어야 된다지. 2번, 기업은 사회적 가치와 요구를 반영하여 사업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이런 건 나오지도 않았지만 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입니다. 사회적 요구는 될 수가 있겠죠. 손님들의 수요가 많아요? 상품이 잘 팔릴 테니까 그지? 문제 쉬운데 이런 거를 빠르게 40초, 50초 안에 풀고 넘어가야 돼요. 시간을 많이 확보해야 좀 있으면 이제 킬러들이 나올 텐데 그런 거를 릴렉스하게 가뿐하게 풀어준다고. 이런 거를 빨리 풀려면 평소에 연습이 잘돼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 기출 분석이 잘돼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를 많이 다뤄보면 빨리 풀수 있어요. 우리 반은 여기 나오는 단어, 수거, 표현, 배경 지식, 발음까지 다 마스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질문 있으면 남기시고 없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One of the most common mistakes
made by organizations when they first consider experimenting with social media is that they focus too much on social media tools and platforms and not enough on their business objectives. The reality of success in the social web for business is that creating a social media program begins not with insight into the latest social media tools and channels, but with a thorough understanding of the organization's own goals and objectives. A social media program is not merely the fulfillment of a vague need to manage a presence of popular social networks because everyone else is doing it. Being in social media serves no purpose in and of itself. In order to serve any purpose at all, a social media presence must either solve a problem for the organizations and its customers or result in an improvement of some sort, preferably a measurable one. In all things, purpose drives success. The law of social media is no different. 질문 있으면 남기시고 없으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